Good afternoon.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보통 수요일은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시작한 후 수요 예배를 거의 이렇게 취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연결성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좀 부족하지만 이것도 역시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저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잠깐 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생명과 사랑이 되어주시는 주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열정이 강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결성을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고 해도 천군 천사와 완전케 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 읽기표를 따르면 신명기 지금 32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텐데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살짝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Warning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아주 끔찍한 주님의 진노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노는 어디에게 적용되냐면은 하나님의 그의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히 어느 면으로는 끔찍히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 기뻐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부터 43절. 여러분들이 찾을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두루머리에 우두머리에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그 위로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위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엄청난 핍박과 죽음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구원 역사를 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역시 이 똑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위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따르시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영상을 보시고 읽어도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핍박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은 여전하십니다. 그 보호하시는 그 마음은 여전하십니다. 지금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눈에 그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언젠가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역시 이 경험을 잘 알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대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교회의 대적으로서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바울을 완전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열정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원수였던 바울은 그 바울을 그 원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기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복수한다고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In any case, 사도 바울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도 바울이 온 교회와 같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분명히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사고들, 쉽게 얘기하는 질병들, 이 너무나 아파하는 이런 모든 상황, 성경 말씀에서는 groan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죄의 결과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써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COVID-19, 이 바이러스를 대하여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목사님도 조금 어리석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이러스를 받고 있는데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 바이러스를 당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까? 보호하지 않은 것입니까? 내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타민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걸리지 않은 것입니까? 내가 약을 먹어서 그랬던지 수술을 받아서 그랬던지 어떻게 해서 내가 피했던지 그 피하게 한 것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 바이러스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혹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바이러스를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이 순간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도 역시 COVID-19 이 바이러스에 지금 그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절대로 혼자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역시 주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죽게 된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은 이 COVID-19을 통하여 결국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 해도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머리카락 하나, 우리의 영원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통하여 이런 상황도 통하여 하나님에게는 영광,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특히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랑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하나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열정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삶에 있는 모든 환난, 모든 질병도 절대로 그 열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을 표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하게 해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이 바이러스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혹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든지 죽게 된다 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용기를 내며 주님 앞에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사 내용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한 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빈자리에서 성도님들만 상상하며 우리의 연결성을 느끼려고 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짜 어색하다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가 있지만 결국은 이 찬양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오직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자신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님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적용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웰컴 장로님. 좋으네요. 그래도 누군가 있으니까.